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프라노 김박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폭풍 고백을 할 사람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솔로분도 좋고 누구 있으신 분들도 좋아요. 솔로분, 도대체 내가 아무도 없는데 무슨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행동하신다면 누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카드를 섞어서 뽑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이니까 여러분 유연하게 들어주시면 좋고, 개인 리딩은 아래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갈게요. 먼저 뒷면으로 뽑으실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라보세요. 10초 드립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10초 더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 개 눈에 들어오시면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돼요. 한두 개 정도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출발할게요. 자, 여러분들 고르셨다면 여러분들 팀 저기 숫자 놔 드릴게요. 오늘도 시바이누 카드로 갑니다. 어잉! 이렇게 뿅 튀어나와야 되냐? 10번, 2번, 9번, 8번, 6번. 오케이. 10번, 2번, 9번, 8번, 6번입니다. 타임라인은 고정 댓글에 있고요. 만약에 아름다운 후기로 사라졌을 경우는 어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기로 가시면 돼요. 저기 어디냐? 더보기란. 더보기란 가시면 됩니다. 아, 잘 오셨어요.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저는 소프라노 김박사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10번 뽑으신 분들, 이분들은 일단, 오, 해피해피입니다. 하얀색이고, 10번인 것부터 솔직히 이분들은 좀 약간 심상치 않다. 제가 느꼈는데, 먼저 어떤 사람인지, 그게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시죠? 그거 먼저 뽑아드리고, 어떤 고백을 받을 건지, 어떤 러브 스토리가 될 건지, 장소 뭐 이런 거다 제가 세세하게 뽑아드릴게요. 솔로분들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찾아 나셔야겠죠? 광야로 나가세요, 여러분. 사막으로 나가시고 정글로 나가세요. 밀림도 나가세요. 여러분들 임자를 찾아 나가, 제발. 알았지? 집구석에 있으면 뭐야? 안 생겨, 안 생겨. 로또를 사러 가야 로또로 맞지. 알았죠? 자, 어떤 사람인지 리딩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을 받을 건지도 한번 보자. 이거 말고. 이거 너무 직관적인 메시지 카드긴 한데, 제가 이걸로도 한번 러브스토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백할 때 어떤 이야기 할 때지. 아, 또 이상한 거 나오면 나또 약간 멘붕 올것 같긴 한데, 씨, 어떡해. 약간 직관적인 카드는 좀 그래서 조금 쓰기가 좀 어려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게 또 잘하는 리더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해피해피인데, 이분들은 어떤 완성의 단계에 있는 분들, 혹은 사랑의 완성을 하실 분들이 요 어떤 그 카드를 뽑으셨다라고 보이는데, 이분들은 아무도 없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나자마자 고백을 받는 그림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사랑의 역경을 한번 딛고, 폭풍 고백을 받게 될 그림이다라고 보입니다. 바다 카드 역시 퀸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있죠. 되게 만나자마자 너내 스타일. 너 나랑 한번 만나봐. 사랑합니다. 약간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부터 일일.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오랜 시간 혹은 어떤 일정 시간 이상을 서로 지켜보고 가슴앓이를 하고 뭔가 타이밍이 맞지 않고 엇갈리고 같은 그런 일들을 이것도 바다카드가 원펜타클이에요. 그런 시간을 겪은 후에 맺어지는 인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에너지에 데스 카드, 더 데블, 그리고 하이어판트 카드, 헐미 카드, 투 오브 스워즈 카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고백하는 당시의 카드에도 If I follow you, I could lose everything. Think before you act. Definitely 나와 있고 You deserve love for yourself. This could be the one. Love yourself first.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느낌 오시죠? 이분들은 분명히 사회적인 배리어가 있는 관계라고 보입니다.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뭔가 가로막혀 있는 벽이 하나 있어요. 뭔가 커뮤니티에서 만났어.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 관습적인 차이가 있어. 나이 차이가 있어. 아니면은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어 있어. 뭔가 눈치를 봐야 되는 관계. 뭔가 우리 둘만 좋아가지고 뭔가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뭔가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애틋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더 간절해질 수 있는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혹은 무언가 선택을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 분명히 끝이 나야지만 시작이 되는 관계. 아, 관계 어떡하지? 나 스피치 선생님인데.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10. 끝을 시작합니다. 끝이 나고 나면 시작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원펜타클 시작의 카드가 나왔다고 보여지거든요. 데스 역시도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현재 어떤 끝. 근데 이 끝이라는 게 여러분 뭔가 뭐 관계의 끝, 뭐 안 좋은 것의 끝, 뭐 이런 거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살아오던 어떤 생활 사이클의 끝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신념 혹은 뭐 갇혀있는 생각의 틀 같은 게 부서진다든지 무너진다든지 그런 거를 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니까 나 이런 거 안 해. 나 이런 거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럼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나만의 틀이나 생각의 관념 같은 것들을 깨버리는 어떤 그런 걸 수 있겠다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상대방은 굉장히 매혹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떠오르고 내가 여기에 가면 이 사람에 대한 사인을 보고 저기에 가도 저 사람에 대한 사인을 보고 내가 잊으려고 할수록 더 생각이 나는 미칠 것만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이어판트 카드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라와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고위 공직자 혹은 뭔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렇지 않나 여러분 이거 볼래요? 이 높은 사람이고 밑에 토끼 두 마리가 절하고 있어. 어떻게 너무 귀여운데? 어떻게 여러분 좀 보여줄 것 같아. 어떻게 절하고 있어. 어떻게 초 귀여워. 애기 토끼 두 마리. 뭔가 내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눈에 상대방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야. 막 너무 높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지. 특별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보이고 헐미시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생각이 많다거나 여러분들과 이루어질 당시 여러분께 고백을 해야 될 당시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다고 보여요. 선택을 굉장히 힘들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똘히 하는 거죠. 쉽게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같은 선택이 아니라 내가 뭐 이민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거를 뭐 약간 그런 것처럼 굉장히 큰 선택 있잖아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어떤 용기가 필요한 선택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거를 잃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너를 선택하는 거야 라는 어떤 대단한 결심을 하고 여러분께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hink before you act이기 때문에 너 잘 생각해. 너 이거 잘못되면 너 진짜 망이야. 약간 이런 식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하게 되는 그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쉽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를 이 리딩을 통해서 여러분께 지금 제가 드려야 하는 메시지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를 조금 자세히 좀 이따 읽어드릴 건데 일단 이 고백의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야 된다라는 이 해피해피의 카드가 나왔다고 보여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나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신적으로 나만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Free Yourself라는 카드가 나왔고 This could be the one. 이 사람이 여러분들 영혼의 반쪽, 여러분이 평생 원하던 그 반쪽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Love Yourself First. 여러분이
약간 트라우마가, 사랑과 관련한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내 자존감에 대한 트라우마가 혹은 내면 아이와 관련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면서 이 전전전 혹은 한 달 전 리딩부터 조금 보시면 제가 내면 아이와 관련된 리딩을 몇 개 붙여놨어요. 여러분 가서 그거 좀 꼭 좀 들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사랑을 이룸에 있어서 뭔가 더 주춤하게 되고 더 좀 이렇게 뭐 소라게 마냥 콕 찌르면 푹 들어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약간 이런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기에 핫앤콜드라 그러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지금 나랑 뭘 하자는 거지? 약간 이렇게 느끼도록 여러분이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좋았다가 무서우니까 도망갔다가 좋았다가 무서우니까 도망갔다가 이러니까 상대방이 느끼기에 쟤는 지금 나 말고 딴 여자가 있나? 지금 나를 갖고 장난을 치는 건가? 뭐, 아니면 이제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뭐, 이성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뭐, 쟤는 나 말고 딴 남자가 있나? 이렇게 느끼도록 여러분이 행동을 하게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충분히 오해가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그게 뭐, 나쁜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사랑과 관련돼서, 혹은 내가 마음을 여는 것과 관련해서 대단한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죄송합니다. 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힐링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상대방과 같이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 힐링을 조금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상대방이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안지 시간이 좀 흐른 후에야 고백을 받게 되거나 고백을 하게 된다고 보여져요.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리딩 해볼게요. 이게 맞으시는 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어쨌든 외모적인 혹은 매력적인 혹은 여러분만의 어떤 취향을 저격하는 너 같은 여자 처음이야, 너 같은 남자 처음이야 약간 이런 매력이 있으신 분 오케이 고위공직자, 나라와 관련된 일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일 수 있고 실제로 진짜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고 과거의 어떤 후회라든지 트라우마와 관련된 어떤 치료가 분명히 필요하고 두 사람은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카드가 두 개가 나오고 행동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기까지에 대한 그 인내심이 서로 굉장히 필요했다. 그래서 아씨 때려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관계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이쯤이면 나 이제 평소 같으면 때려쳤는데 어떡하지? 근데 끊을 수 없으니까 약간 계속 참는 그런 느낌 있어. 그런 거 있다. 그리고 관계가 한 번쯤 뭐 무너졌다든지 아니면 뭔가 안 좋은 오해가 있다가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고백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겠다고 보여요. 그리고 두 사람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고 좀 차가운 이미지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그림이 듭니다. 퀸 오브 스월즈랑 킹 오브 컵스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감정이 많을 때는 많다가 굉장히 칼 같을 때는 또 미친듯이 칼 같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고 뒷모습이 많이 보이는 어떤 그런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 사람을 정면으로 보기보다는 훔쳐본다든지 좀 그런 어떤 형태의 그 연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 맞추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무슨 그룹에 껴있나 봐. 좀 그런 느낌이야. 다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만나야 돼서 뭔가 우리 둘이서 야 그게 그랬는데 이게 이랬잖아 그랬잖아 그랬잖아 이게 아니라 저기 그랬는데 말이죠. 그래서 네가 알아듣길 바라면서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 뭔가 모르스 부호도 아니고 띠띠띠띠띠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뭐 어떤 외모적인 거나 조건적인 거를 제가 뭐 더 이상 더 자세하게 뭐가 읽어드리기가 그렇네요. 환경적인 거 외에는 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이 벌써 아셨을 거라고 보여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고 똑똑한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감정이 풍부하고 때로는 굉장히 냉철하고 냉정한 사람.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두 분을 위한 장소 카드도 제가 뽑아드릴게요. 일단 이 정도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상대방이 여러분께 고백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되게 쉬운 일이다. 뭐 저 사람 아무한테나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상대방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고
모든 거를 잃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행하는 행동이다. 와, 무섭다. 그러는 행동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지금 이 리딩에서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아, 장소. 장소 뽑아드려요. 두 사람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 이거는 뭐 고백을 받는 장소일 수도 있고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장소 혹은 이미 두 사람에게 굉장히 소중한 어떤 것이 됐던 장소 같은 게 되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뽑아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가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지금 복채 내시고 복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음식이나 식당, 푸드, 음식이 두 사람한테 되게 중요하거나 두 사람이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나 먹는 거 얘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어요. 식당에서 소개팅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곳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꽃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서 꽃이 두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걸 수도 있겠다. 꽃향기 같은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다고 나오고 뭐 향수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템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쩌면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든지 정신적인 유대감이 되게 중요한 어떤 관계 혹은 아까 그랬죠. 제가 무슨 사인이 보이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안 봐도 너랑 같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뭔가 되게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드는 관계다라고 보여집니다. 영혼이 통하는 관계? 그래서 그 뭔가 육체적이고 뭔가 뭐 밖으로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이 있게 연결이 되어 있는 관계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포춘 쿠키를 갖고 왔어요. 제가 한때도 포춘 쿠키 또 한번 해볼까 하고 친구랑 또 레시피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제 친구도 제가 제빵한 친구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포춘 쿠키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저의 포춘 쿠키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 뽑아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뽑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부시면 이게 과자 부스러기가 여기 그거 되지 않아? 이렇게 할까? 이 메시지는 제가 다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자. 누가 앞서가고 있는지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인생 다 살아봐야 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요. 여러분 남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그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진짜 잘 살고 있는지는 나중에 대화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킴박 패밀리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제가 또 좋은 기운 보내드려야죠. 사랑받아 마땅하신 우리 킴박 패밀리 분들께 좋은 기운 보내드릴게요. 받아가세요. 3, 2, 1, 델롬델. 사랑하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델롬델 기운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애정하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푹 주무시고 주무시라고요. 우린 다음 주 만날게요. 안녕. 뿅.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All that glitters. 그래요. 빛나는 모든 것들, 반짝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요. 노란색인데 또 노란색이 나왔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그죠? 먼저 여러분들의 love story. 어떤 사람인지 뽑아드릴 거예요. All that glitters.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인가? 카드를 잘 뽑으셨네요. 솔로 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없다면 내가 열심히 행동했을 경우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와 있어요. Very soon. 이런 바다 카드를 보는 재미도 또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에너지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뽑는 거라서. 리더님들마다 이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 다르거든요. 카드 의미가 있어도 그 리더님들마다 이게 해석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거를 또 아셔야 됩니다. The world. 이분들은 진짜 고백이 얼마 안 남았네. 아, 대박이다. 마음의 준비하셔야겠어요. 왔습니다. 코앞에 왔어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하세요. 곧 옵니다.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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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옵니다. 여러분들 후기가 곧 도착하겠어요. 띠로리. 어떡해.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도 되게 심상치 않다. 아까도 그랬는데, 여기도, 이 집도 그래요. 이 집도. 뭔가 순탄치가 않으신 분들, 그냥 안녕하세요. 누구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만나볼까요?가 아니라, 쉽지 않은 사이였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나 봐요. 왜냐면, 여기 I'm coming. Trust me. 돼 있어요. 나 너한테 갈 거야. 나 너한테 고백할 거야. 나 너한테 가고 있어. 기다려봐. 나를 믿어. 이렇게 되고 있고. My life started when I met you. 내가 너를 만났을 때야 내 삶이 진짜 시작된 것 같아. 라고 나와 있고. Time to ground yourself.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불안해서 잠 못 자세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잠 못 자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좀 진정하고 좀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냐면 상대방도 이렇게 느끼고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나 봐. This love scares me. 이 여러분들과 느끼고 있는 이 사랑이 자기 자신을 지금 좀 두렵게 한대요. 아마 두 사람이 뭔가 이 관계가 심상치 않은 관계라고 보여지고 아무도 없으신 분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만나 오늘 고백해서 사귈 수 있는 관계 절대 아니에요. 미안한데 좀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고 종교가 다르다든지 릴리저스 팩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사회적인 어떤 그 환경적인 영향이 무조건 있는 관계고 pay attention to the red flag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다고 보여지고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이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문카드랑 이게 약간 통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알 수 없는 이 어떤 이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 그래서 약간 목 부러진 줄 알았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서로 뭔가 강렬한 끌림을 느끼거나 좋아하는 어떤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이 시간이 더 끌어져 왔던 게 아닌가?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월드카드가 나온 걸 보면 여행에서 이루어진다던가 여행을 가서 만난다던가 아니면 어떤 지금 원 챕터가 끝이 나고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 그럼 이거가 이제 이게 통하죠. 이제 어떻게 이제 타로 카드는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주로 어떻게 되냐면 더 월드 혹은 숫자 10 어떤 한 사이클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촌수 출신이어가지고 한 사이클이 끝이 나고 우르르 쾅쾅 뭔가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백 같은 거를 말하겠죠. 베리 순이라 그러니까 좀 있으면 옵니다. 그리고 1. 새로 시작됩니다. 2. 진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웃기죠. 그래서 이렇게 쫙 이렇게 진도가 나가니까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제까지 뭔가 이렇게 스태그넷 그러니까 뭐라지?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답답했다면 지금부터는 이게 속도를 내고 움직일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orth waiting for,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카드가 나오고 11 카드도 이게 이제 10일이라는 게 타로에서 말하기는 이 manifestation 카드입니다. 뭔가를 이루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진다 같은 소원을 말해봐 이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분들은 이제 뭔가 된다 카드예요. 베리순입니다. 베리순. 근데 clearly decide what you want so that it comes to you now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 관계에서 원하는 게 무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그냥 한번 만나보고 많은 거를 원하는 건지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건지 이 사람이 영원히 내 옆에 있어주는 거를 원하는 건지 이 사람이 정신적 지주가 되는 걸 원하는 건지 알콩달콩 연애를 원하는 건지 이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만 원하는 건지 이 사람하고 가벼운 플링만 원하는 건지
뭐 이 사람 말고 뭐 다른 사람은 원하는 건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하고 어떤 대화가 가능할 것이고 관계를 쌓아가는 게 확실해질 수 있다는 거니까. 상대방을 보면 데스카드라고 말씀드렸듯이 뭔가 자신만의 생각 혹은 자신간의 관념에서 뭔가 지금 벗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져요. 뭔가 끝이 난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뭔가 어떤 그 삶의 어떤 한 챕터가 완전히 끝이 나고 새로운 어떤 환경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단계일 수 있겠고 그것 자체가 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까지 안 했던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타워기 때문에 뭔가 우르르 쾅쾅 같은 어떤 그런 삶의 이변 같은 것을 겪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상적으로 생각과 관련해서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부시고 있는 단계일 수 있고 더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사람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사람이에요. 속을 알 수가 없어. 알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 뭔가 환하게 비춰주는 것 같은데 저 구석탱이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뭔가 묘해.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 뭐지 저렇게 크고 밝은데 뭔가 슬프고 뭔가 약간 이런 구석이 있어. 더 알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야. 약간 이래요. 그리고 뭔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되게 땡 약간 이런 매력을 주는 것 같아. 타워 카드가 나온 걸 보면 내가 이 사람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뒤통수를 팍 치고 내가 이 사람을 파악했다고 생각하면 뭔가 뒤통수를 팍 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정신을 못 차리게 하나 봐요. 그래서 막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두 사람의 관계는 환경적인 영향 혹은 주변에 방해가 있는 관계라는 게 굉장히 강하고 아까 1번 분들보다는 2번 분들이 더 주변에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 좀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느낌이 더 있어요. 좀 더 우리가 맺어지려면 좀 더 우리가 강하게 노력을 해야 맺어질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사람들. 근데 1번보다는 2번이 좀 더 눈앞에 닥쳐있는 고백의 시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게 더 강렬하게 갖고 싶은 이유는 너무나 반짝이기 때문에 내가 만지려면 만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나 반짝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너무나 갖고 싶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께 달려가고 있어요. 베리순입니다. 베리순. 너무 통하잖아요. 나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고 내 삶이 시작됐잖아요. 어떡하지? 여러분 어떡하지? 어떤 분인지 좀 더 뭔가 외적인 거나 직업적인 거를 제가 조금 더 팔 수 있는지 몇 장 더 뽑아드릴게요. 아까 나온 카드 또 나왔는데 내가 이거 섞었는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 너를 만나고 내 삶이 시작됐어가 맞아. 이 사람들은 뭔가 그 지금 뭔가 굉장히 열심히 환경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딛고 굉장히 뭔가 더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타이밍이고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좀 후회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좀 이렇게 좀 잘해볼 걸 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되게 상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같은 상상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감정이 굉장히 넘치기도 하면서 아까 일본이랑 비슷해 굉장히 칼 같은 부분도 있는 사람이라서 한번 끊어내면 진짜 얄짤없이 끊어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분명히 뭔가 좀 약간 조금 덜컹거리는 일이 있었다면 아니면 이 사람 삶에서 뭔가 좀 이렇게 뜻대로 안 풀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현재 그것을 해결하고 좀 더 앞으로 잘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삶이 나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살림이 나아진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이 사람은 하늘에서 뭔가 여러분이 뿅 나타난 약간 그런 느낌 혹은 여러분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네가 내 삶에 이렇게 뿅 나타났지? 약간 이런 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가? 그렇게 해서 이게 전생에 맺어진 인연 이런 게 이 나오는 걸 수도 있겠어요. 이분들도 뭔가 뒷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리고 뭔가 왕과 여왕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던가 여러분이 봤을 때 좀 대단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사람
뭔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 뭐좀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그런 아우라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자기를 느끼기에는 자기는 아직 훨씬 많이 성장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 들으면 누군지 알겠지?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두 사람을 위한 제가 그 뽑아드릴게요. 장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지금 코앞이에요. 코앞이고, 뭔가 여러분을 만나고 인생이 시작됐대.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고 인생이 시작됐대. 잘해보세요. 후기 써주세요. 곧 고백을 받으실 것 같으니까. 아무도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열심히 여러분의 반쪽을 찾아 헤매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한테 온다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좀 안정시키고 기다리시면 되겠어요. 후기를 기다릴게요. 장소. 그런 사랑을 느끼니까 두렵겠죠. 그죠? 뭔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뭔가 이렇게 막 흔들어 놓는 느낌이 나니까 뭔가 더 조심스럽고 뭔가 더 뚝딱거리게 되고 뭔가 더 이렇게 뜻대로 뭔가 좀잘 못하겠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평소에 나 같지 않은 그런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을까? 의도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Farm. 그래요. 뭔가 여러분, 야외 카드가 있어요. 야외. 근데 농작물이나 동물원 이런 거는 솔직히 좀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공원이 또 나오네. 두 사람은 뭔가 야외. 그러니까 뭐 야외라고 치면 우리가 야외 뭐가 있어? 진짜 공원일 수도 있고 야외에서 요즘에 뭐썸 페스티벌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야외가 두 사람한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어떤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외가 되게 중요할 수 있겠고 야외에서 하는 것들 뭐 있어? 야외. 진짜 길거리를 걷다 갈 수도 있고 공원일 수도 있고 아까 뭐 야외 공연, 야외 페스티벌, 야외 뭐 소풍, 뭐 한강, 뭐 그런 거 있죠? 야외. 아니면 하늘이니까 뭐 실제로 비행기, 공항 뭐 이런 식으로 뭐 야외가 될수 있고 호텔이니까 뭐 호텔이나 리조트처럼 뭐 그런 데서 뭐 의미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뭐 만남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이런 장소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제가 또 한때 또요 포춘 쿠키를 제가 친구하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포춘 쿠키인데 여러분들께 해드릴게요. 자, 골라서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제가 뽑아드릴 거예요. 제가 만들었다고요, 친구하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메시지는 제가 직접 다 작성을 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용서를 강요하죠.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싶을 때 용서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내킬 때 하면 돼요. 자. 모든 건 여러분들 타이밍에 맞추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내킬 때, 용서하고 싶을 때 용서하시면 됩니다. 그게 누구든 여러분께 강요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좋은 또 기운을 보내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킴팍 패밀리 여러분들,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세상이 여러분들께 조금 더 다정했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푹 주무시길 바라고 편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 언제나 제가 사랑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우린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자, 세 번째 갑니다. 핑크 색깔 뽑으신 분들, 9번이에요. Breathe, 숨 쉬어. 나왔어요. 진짜 타로 카드는 사이언스야. 난 진짜 너무 웃기다고 생각해. 아, 가끔은 제가 정말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자, 어떤 분인지 뽑아드려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뭔가 아까는 그 외모적인 거나 그런 분위기를 설명하는 카드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조금 나아졌네요.
여기도 베리순이야. 아, 여러분, 진짜 제가 폭풍 고백이라고 제목을 짓긴 지었는데, 진짜 다들 곧 뭔가 꽃피는 봄이 지나 초여름이 오니까 다들 이렇게 연애의 불을 올리고 계신가요? 열을 올리고 계신가 말이 맞나? 다들 준비가 되셨나 봐. 요즘에 다들 그렇게 준비가 되셨나 봐요, 여러분. 어우, 이건 또 뭐야? 이것도 무슨 그림이야? 무슨 그림일까? 이래서 제가 대낮에 잘안 찍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 방해란다. 어쨌든 자, 여러분들 상대방은 굉장히 매력이 넘쳐요. 매지션 나왔습니다. 매지션. 사람들에게 뭔가 매력을 뿜뿜하는 어떤 매력이 넘치는 그런 상대방. 진짜 외모가 너무 뛰어나다. 누가 봐도 그냥 눈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잘생겼어. 너무 예뻐. 너무 매력이 넘쳐. 뭐 그런 사람들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뭐 연예인이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뭔가 이렇게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더 썬카드 나왔기 때문에 뭔가 밝은 매력, 화사한 매력, 웃는 게 예뻐요. 뭔가 화사하게 뭔가 사람들을 밝게 해주는 애교가 많아요. 뭐 그런 어떤 사랑스러운 매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자신의 감정보다는 해야 될 것들을 딱딱딱 할줄 아는, 자기를 잘 이렇게 컨트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겠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여러분들 고백을 받을 때, 상대방이 이제 고백을 할 때, 좀 보면, 귀엽다. 여러분의 상대방은 뭔가 굉장히 그 금전적인 거, 현실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지금 뭔가 고백을 할 타이밍이라고 느끼나 보다, 그죠? 미치게 끌리나 봐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꿈을 너무 많이 꾼대요. 너무 많이 꾼대. 꿈을 너무 많이 꾼대. 아, 미치겠대. 어떡하지? 너무 귀엽다.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대. 왜 그러지? 이 사람 자존감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가족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이 자기를 좋아하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좀더 이기적이어도 돼,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정말 selfless, 뭐라 그러지? unconditionally 사랑해준다. 조건 없이 자신을 깊이 사랑해준다, 라고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받는다는 걸 아는 그 어떤 양심 있는 사람이네요. 괜찮네요.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남을 위해 주는 거를 보니까 자기가 속상해서 그럴 수도 있어. 너는 좀 너부터 좀 챙겨. 아우, 속 터져. 뭐 이런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 관리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라는 게 가끔 이렇게 너무 착하고 순수하다 보면 남들을 배려하느라고, 저도 그런데 약간 좀 한국에서 유교의 교육을 받으면 착해야 되는 병에 빠지잖아요. 저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나 무조건 착해야 돼. 나너 무조건 잘해야 돼. 약간 이런 병저 약간 있어가지고, 강박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을 때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러시나 봐. 그런 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도 너를 좀 먼저 챙겼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주네요. 착한 사람이다, 그죠? Let go of control issues. 돼 있고, children, engagement, very soon. 돼 있고, the chariot, the world. 그리고 초록 완전 나와 있어요. 이분들도 곧 받으시겠어요, 고백. 2번하고 뭔가 통한다. 2번, 3번 통한다. Very soon. 아주 금방 받아요. Engagement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진도 나가신 분들, 감이 오시는 분들, 나 조금 있으면 고백 바꿨는데, 약간 이런 느낌 있으신 분들, 아무도 없으신 분들이라면 곧 누구 생기실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체리엇이기 때문에 미친듯이 밀고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 코앞에 왔어요. 더 월드기 때문에 이분들은 확실하게 썸을 타셨고, 뭔가 너와 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는 관계. 재밌다. 흥미진진하다. 알고 있는 관계고, 지금 뭔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간을 보고 있어요. 간을 보고 있다가 탁 치고 들어오는 그림이 지금이다. Right now. Very soon입니다. 인게이지먼트이기 때문에 둘다 서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뭔가 진지한 관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약혼을 한다든지 결혼을 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고,
사귀고 싶어 한다고 보여지고, 사귈 수 있게 되는 어떤 그 언약식, 약속, 약속해줘. 이 노래 안 살았어요. 약속한 어떤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나아가게 된다라고 보여요. 투 완즈 되어 있고, 이투 완즈 카드가 이제 이, 뭐라지, 해외와 한국. 여기 칠드런 카드 나와 있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뭔가 이, 현실적인 어떤 여건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요즘 왜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나오냐.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연락을 주로 주고받으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 사이의 러브 스토리의 이제 문제라면 문제가 이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컨트롤 이슈가 있어. 여기 똥꼬집 분들 오셨을 수도 있어. 그래서 현실적인 거에다가 이제 내가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에 갇힌 두 분이 만났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 분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내 방식대로 안 됐을 경우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어떤 그런 강박에, 부정적인 강박에 빠져가지고 오해가 생기고 뭐 이런 사람들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반성하세요. 여기 이게 Do you think about me too예요. 그래서 너도 나를 생각해? 약간 이렇게 뭐야 진짜.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은. 약간 그러네요. 이렇게 서로를 미친 듯이 사랑하는데 고백을 할 건데 너가 나를 생각하는지 나잘 모르겠고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렇네요. 그렇네요. 상대방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한에서는 이 사람이 적극적이 되나 봐요. 아니면 이 사람은 원하는 목표물이 딱 있으면 약간 경주마처럼 주변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리는 스타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너를 정했어. 딱 기다려. 약간 이런 거 있지. 딱 기다려라. 너 내가 간다. 약간 이런 거. 현실적인 조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러분과 현실적인 안정적인 관계로 갑니다. 그리고 킹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은 뭐 주변에 뭐 물고기를 놓고 경쟁을 시키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킹 오브 펜타클스는 안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안정을 위태롭게 할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배우자로 보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가져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뭔가 행동을 한다.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결혼이나 약혼에 준하는 어떤 그런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라는 카드가 나온다고 보여져요.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볼게요. 시작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와. 이분들도 뭐또 사고 쳤습니까? 후회를 하는, 뭔가 내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실수한 게 있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아우, 이 현실적인 게 계속 나오네요. 이분들은 무조건 베리순이야. 지금 시작을 뜻하는 카드가 두 개나 왔어요.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의 열정을 생각해도 그렇고, 여기 케미스트리도 나왔잖아요. 지금 열정이 불타고 있어. 널내 걸로 만들고 해야겠어. 약간 이런. 그리고 여기 또 구름 찢어지는 비슷한 카드도 나왔죠. 열정이 지금 불타고 있어.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 물어봐도 그렇고, 나 지금 일단 질러야겠어.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레츠고. 약간 일단 레츠고 이 카드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킹 오브 펜타클스가 바다 카드로 나왔는데 퀸 오브 펜타클스도 나왔습니다. 둘이 같이 가는 에너지죠.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자신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 오브 펜타클스이기 때문에 절대 잃지 않겠다고 해요. 퀸 오브 펜타클스는 이 자신이 만들었던 자신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자신이 키워온 이 마음, 자신의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바라보는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얹어놓고 나의 소중한 사람, 나의 소중한 마음, 나의 소중한 어떤 이 애정을 아주 아우 이뻐 아우 귀여워 아우 소중해 이렇게 소중하게 대하는 거거든요.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환경적인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든가 봐. 두 사람 사이에는 환경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칠드런 카드 나오고 에이트 오브 소울즈 카드 나와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 환경적인 문제라는 거는 두 사람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 그냥 내가 으 하고 헐크처럼 풀고 칼 뽑아가지고 그냥 내가 칼 사이로 막 가면 돼요. 근데 뭐야? 안 가고 있어. 내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저지먼트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동해야 될 시간이라고 상대가 느끼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계기일까? 현실적인. 어떤 그 카운터파트라 그러죠. 왕과 여왕이거든요. 두 분은 둘다 현실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게 그러니까 한 쌍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신기하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이야라고 생각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래요. 지금이야.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지금 뭔가 구멍을 봤어요. 상대방이 지금 저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대방이 그 틈을 봤어. 지금은 칼을 휘둘러야 돼. 지금이라고 느꼈어요. 올 겁니다. 기다리세요. 이분들은 금방 내가 후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요. 솔로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곧 고백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빨리 사람을 만나러 나가야지. 미친 듯이 행동해야지. 모임을 나가고 뭐 하세요, 여러분. 아셨죠? 요즘 근데 이상한 사람 많으니까 조심하고 잘 동생들 잘 알았지? 내 몸 내가 지키는 거야. 조심해야 돼. 이상한 사람 많으니까. 자, 그리고 장소 카드 뽑아드릴게요. 두 사람을 위한 특별한 장소의 카드를 뽑아드립니다. 두 사람에게 특별한 어떤 그 일이 있을? 아니면 의미가 있는 장소. 박물관 혹은 미술관 Damp and Rainy Realm. 비가 오는 날이나 뭔가 날씨가 흐린 날이 두 사람한테 굉장히 어떤 특별한 추억을 가져다 준 어떤 그런 날이 될 수 있겠고, 어떤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뭔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날이나 어떤 그런 장소에서 크리에이티브 쇼케이스니까 어떤 창조적인 쇼케이스를 하는 그런 장소, 그런 날들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어떤 이벤트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보여요. 중요한 일이 있을 거고. Birthplace of a dream이에요. Pursue of goals, belief in possibilities. 여러분들 스스로가 된다고 믿어야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베리순 나왔잖아, 바닥카드에. 베리순이라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belief in possibility라고 나오는 거거든. 카드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어. 된다고 믿으라고 카드에서 얘기를 해줘. 여러분들이 된다고 믿으래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Your family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서? 그럼 여러분이 your family가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이 무슨 수로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your family가 아닌데 왜 여러분이 your family인 척 다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누가 여러분들인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결정해주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해야지. 만약에 유어 패밀리가 여러분을 좋아하면 어떡할 거야? 두 팔 벌려 환영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 모르는 일이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만의 착각이에요. 왜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해? 내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데. 모른다고. 모른다니까. 나 혼자 그렇게 판단하는 습관을 버려.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나도 그거 버리는데 한참 걸렸어요. 시간에 걸리지만 버리는 습관을 가져. 알았죠? 함부로 내가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야. 내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First place of dream이에요. 잔소리해서 미안해요. 내가 된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베리순? 근데 뭐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정해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좋으니까 잘 되고 싶어가 아니라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떤 관계로 발전되고 싶고 저 사람이 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주고 싶으니까 혹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으니까 우리는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등장해서 어떤 걸 함께 만들어가고 싶으니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스트레스가 조금 많으신 것 같아서 부정적인데 꽂혀 계시지 마시고 된다 긍정적인데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로또 사러 가셔야 로또 맞는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일단 여러분 명상하시면서 좀 나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좀 클린스, 좀 이렇게 씻어버리셔야 하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또 한때 만들었던 포춘 쿠키 드립니다. 제가 또 별거 다 하는 사람인데 제가 또 한때 또 포춘 쿠키 하려고도 포춘 쿠키도 내가 만들었었거든요. 친구하고 레시피 연구해가지고. 직접 만든 포춘 쿠키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별거 다 하는 여자입니다. 이 안에 메시지도 제가 직접 다 타자 쳐가지고 프린트 뽑아 만든 거예요. 이 메시지는 제가 직접 다 넣은 거라는 뜻입니다.
진짜 웃기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양자 얽힘의 심리적인 발현이다.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 같은데 아니라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어. 여러분이 지금 여기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보세요. 내가 그 개인이 그런 거야. 이런 게 나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래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니까 나한테 작두타란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들이. 나도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된다니까요. 진짜 타로는 사이언스야. 제가 잘 본다니까요, 여러분. 소문 좀 내주세요. 진짜 너무 웃기다, 진짜. 여러분, 된다니까. 된다 하면 된다니까요.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된다니까요. 된다고. 자, 되는 분들께 되는 기운 보내드립니다. 받아가세요. 3, 2, 1. 델룸델, 산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델룸델 기운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된다고 알려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되는 기운 제가 보내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슈퍼챗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이 복 많이 받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께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푹 주무시기 바라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사랑합니다. 안녕. 뿅. 연보라색이에요. 8번 뽑으신 분들. 목이 메인데, 목이 메요. 아, 진짜 타로는 사이언스야. 나 진짜 깜짝 놀래, 깜짝 놀래. 자. Fork in the road. 그래요. 아, 이분들은 지금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까? 아무도 없으신 분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폭풍 고백을 듣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또 사러 나가셔야 돼요. 로또를 되려면 로또를 사러 가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려면 만날 기회를 내가 미친 듯이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만듭니까? 소개받던지 모임 나가던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연애 채널이라도 좀 보셔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짜 없어서 세상에 공짜 없어요. 자, 타로가 생긴다 그런다고 내가 집구석 앉아있다고 절대 안 생겨요. 여러분 아시죠?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거예요. 타로는 타로인 뿐 내 인생은 내가 알죠?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어떤 고백을 받는지까지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일단 먼저 상대방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스타일이네요. 누가 봐도 외적인 매력이나 혹은 뭐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굉장하신 분이다. 실제로 인플루언서거나 연예인처럼 뭔가 사람들 앞에서는 직업을 가지신 분,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요, 뭐 이런 걸 수도 있어. 누가 봐도 끌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생각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고 영적인 능력이 있다거나 국가와 관련된 일, 뭐 고위 공무원처럼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뭔가 굉장히 여성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 아, 이거 좀 리딩이 조금 특이하게 나왔네. 여러분들은 좀 애정운이 때로 안 풀리는 일들이 조금 있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두 분이 굉장히 현실적인 거에 집중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왜 다 이런 카드가 나올까? 한 번에 또 안 이루어지는 분들도 여기 오신 것 같고, 이 관계 자체가요,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이 카드가 없었으면 제가 그냥 아예 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관계가 한번 이렇게 휘집어 놓는,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쉬프트 되는 어떤 계기가 있는 관계일 수 있겠고, 서로가 지금 관계상에서 밸런스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가 여러분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잘못했습니까, 상대가? 여러분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안하대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사과를 해야 되는 상태. 혹은 고백을 할 때 내가 미안했어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걸 수도 있겠어요. 상대는 행동력이 생각보다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만 많이 하고 행동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답답하게 했을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강인한 사람이에요. 여성적인 매력이 굉장히 풍부한데 강인한 사람. 왜 여성적이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뭔가 남들에게 뭔가를 다 의지한다기보다는 혼자서 막 미친 듯이 뭐를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뭔가 지금 뭔가 장애물이 있었어. 뭐 장애물이 있다고 여러분이 느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관계고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장애물을 하나 넘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관계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지금 뭔가 사랑을 서로 뭐 양껏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안고 있다고 서로가 느끼고 있어요. 아, 제가 느낌적으로는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데 왜 사랑을 표현하지 않지? 이렇게 서로가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나중에 뒤에 리딩 해놓을 건데 서로가 쓰는 러브 랭귀지가 다르다라고 저는 100%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그거 공부하세요. 러브 랭귀지, 사랑의 언어라는 또 그 무슨 책이 뭐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왜냐면 제가 제 친구도 그렇고 제가 상담하면서도 느끼는데 너무 좋아하는 커플들이 있어. 근데 MBTI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뭐 ENTJ나 ESTJ와 너무 감성적인 분들이 만나면 이게 안 맞아. 말을 뭐라 해야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 제 친구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제 친구가 뭔가 자신의 목표가 있어요. ESTJ 친구가 있습니다. ESTJ는 목표에 꽂히면 그 목표를 이뤄내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 목표를 이루어내는데 집중을 하는 것에 100% 협조할 거라는 전제가 깔려요. 그쵸? 근데 이 친구를 사랑하는 우리는 친구를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래서 친구를 보자고 하면 이 친구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너는 나를 사랑하면서 왜 내 시간과 내 공간과 내 목표를 이루는 내 노력을 붙는 이것을 이해해주지 못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감성적인 우리는 뭔가 이 친구는 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지 않지? 마상을 입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쪽에서는 쟤는 어떻게 나를 안 보고 싶어 할 수 있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받는 법,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받지라는 걸 이해하고 얘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받지라는 걸 서로 이해가 하면 이게 괜찮아지는데 그걸 알기까지, 그걸 조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분명히 그런 어떤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뒤에 가서 꼭 그거 확인하세요. 아셨죠? 러브 랭귀지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두 분은. 죄송합니다. 딴 길로 샜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고백을 하실 때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좀 칼 같다고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외적인 매력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끌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만나지 않았든 만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하라. 어떻게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하라. 이 사람이 다정한 말을 원하면 다정한 말을 말함으로써 표하라. 내가 원하는 방식 말고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하라. 이 사람이 퍼스널 스페이스를 존중받기를 원하면 그거를 존중해 줌으로써 표하라. 내가 보고 싶다고 계속 100번 보고 싶다고 말함으로써 표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calling in your soulmate이니까 기도하고 둘이 함께하고 둘이 사랑을 이루는 모습을 계속 내가 비주얼리제이션, 내가 자꾸 스스로 보고 깨달음으로써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런 오해가 빚어진다거나 뭔가 이 fork in the road, 중간에 어떤 그 덜컹덜컹 거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무슨 일이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 근데 stay optimistic about your love life예요. 그래서 잘 될 거니까 걱정하덜덜 말하라고 나와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누군지 딱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근데 new love라고 나온 이유는 사랑이 새로운 공면을 맞이할 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카드 뽑아드릴게요. 어쨌든 굉장히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굉장히 그 어떤 풍요로운 매력, 여성적인 매력, 모성애, 부성애가 가득하신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받을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 잃지 않겠어, 잃지 않겠어. 이봐, 이봐, 또 이런 거 나오잖아. 퀸 오브 컵스야.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미친 듯이 넘쳐요. 심지어 여러분과 결혼을 할 수도 있을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행복해요. 내가 이렇게 행복했을 적이 없었어. 할 정도로 완벽하게 사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 왜지?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하고 나서 뭔가 실패를 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절하게 깨진 어떤 경험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타워 카드 나왔기 때문에.
내 세상이 우르르 쾅쾅 완전 업사이드 다운 완전 이렇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표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거를 올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 계속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선택을 이 사람이 지금 할까 말까 할까 말까를 계속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기름이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너무 좋고 너무 힘들고 선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고백의 어떤 그 난항을 만드는 어떤 계기인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 좀 헷갈리는 이 사람의 시그널일 수도 있겠다. 그쵸? 너무 좋으니까 너무 겁이 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잘 되면 너무 좋은데, 이게 망하면 나는 인생이 진짜, 이거 나 어떻게 다시 감당하지?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불안한 거 있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똥꼬집 여러분들, 여러분의 상대방은 똥꼬집일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100%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고 싶어. 아니면 내가, 뜻대로 안 됐을 때 이게 감당이 안될것 같으니까 뭔가 너무 불안한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맞아요? 아, 그렇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딱 지고 있잖아. 여러분 놓치지 않을 거거든? 내가 뭔가 이게 내손 밖으로 벗어나면 이게 지금 너무 불안해. 감당이 안될것 같아. 아, 되게 트라우마가 되게 있으신가 보다. 어떻게 되냐? 힐링이 필요해. 근데 Stay Optimistic about your love life니까 이분들은 좀 같이 해결을 조금 봐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혼자 힐링을 하든지 같이 힐링을 하든지 힐링이 필요해요. 이분들은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를 힐링할 수 있는 제가 키워드를 하나 뽑아드릴게요. 이전까지는 이런 카드 제가 안 뽑았는데, 왜냐면 이건 결혼 카드거든요. 근데 결혼을 할 정도로 여러분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할 정도로 내가 감정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낼까 말까의 어떤 그 갈림길에 서 있어. 이게 잘못되면 진짜 망 내가 이제 이게 수습이 안될것 같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것 때문에 오해가 있나 봐, 두 사람이. 어떤 조언을 줄까? Don't let your past hold you back. 그래요. 과거 여러분들을 배신했던 누군가가 있나 봐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맞아.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네.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되게 이용을 당했거나 좀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나 봐요. 상대방이 바람을 피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했거나 목격했거나,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거를 아씨, 열받네, 갑자기.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감정을 갖고 장난쳤거나, 여러분이 사랑의 상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나쁜 사람한테 당했네요. 근데 그 과거가 여러분의 현재를 방해하도록 두지 말래요. 여러분이 지금 그 과거의 트라우마를 현재 그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에게 혹은 너무나 멋진 사람에게 투영을 하고 있나 봐. 그 사람이 무슨 죄야? 그렇지 않아? 그 사람 무슨 죄야? 씨. 그 과거에 나쁜 짓은 그 사람이 했는데 왜 지금 사람이 고통받아? You know what I'm saying? Bring love into the situation. 그래요. 사랑을 지금 이 상황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그 모든 고통을 이 상황에 투영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순수한 사랑을 이 사랑에 투영하라고요. 상황. 과거가 내 현재를 망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더 아름답게, 더 편안하고 더 즐겁게 사랑하시기 바래요. 아셨죠? 그 과거 사람은 나를 망친 걸로 한번 망친 걸로 충분하지. 두번 그렇게 하게 둘 겁니까? 열받네.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 그 사람의 카르마는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사람의 카르마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과 혹은 여러분이 정말 좋은 사람과 진심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거를 보는 게그 사람의 카르마가 될 겁니다. 나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못된 사람 같은데. 근데 나는 카르마, 업보는 다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막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결국 다잘될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거든요. 저는 제가 언젠가 잘될 거라고 믿고 살아요. 그래서 안 보는 데서도 저는 나쁜 짓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는 다 잘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보는 데서도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자, 제가 또 별거 다 하는 사람인데 한때 또 친구랑 또 포춘쿠키 하겠답시고 또 포춘쿠키 레시피 연구해가지고 포춘쿠키 국부 다녔어요. 우리가 만들었던 포춘쿠키고 안에 메시지도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만들었고 프린트했고 제가 집어넣습니다. 별거 다 하죠. 너무 웃기지 않아? 내가 생각해도 그래. 뭐라고 넣어놨는지 한번 볼게요. 자, 너무 나스러운 메시지야. 자, 보여드립니다. 스스로 열심히 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면 어때요?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다는 거, 오늘도 열심히 내 의무를 하고 나의 하루를 알차게 보냈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내가 아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언젠가 내 옆에서 가장 열심히 나를 도울 거라는 거 제가 감히 확언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기운 보내드릴게요. 받아가세요. 3, 2, 1, 델룸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슈퍼챗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복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 만나요. 안녕. 안녕. 자, 6번. Time for a nap. 잠잘 시간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어떤 분들인지 뽑아보고 어떻게 고백받는지 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피곤하세요. 어떤 복잡한 시간 후에 드디어 안정을 조금 찾아가고 계신 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숫자 6이 그런 의미거든요. 조금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뭔가 조금 상황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왔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상황이 아직 100% 뭔가 클리어하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잘 될 거라고 보입니다. 여성적인 에너지가 있다. 상대방, 여러분 누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이런 고백을 곧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만나러 다녀야 돼요. 어디서 만나겠는지 모르겠으면 연애 채널을 참고하세요. 제가 또 여러분들 덕분에 뭐 매주 뭐 연애를 하고 헤어지고 뭐 난리가 나지만 그렇다고 제가 뭘 다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연애 채널 아니기 때문에. 자, 메시지 카드 가봅니다. 됐고, 뭐 컨트롤. 여기도 또 똥꼬집 분들이 오셨을까? 왜 또 저런 카드 나왔을까? 예스, 뭐가 예스일까? 자기가 얘기한 게 자기가 의미한 거래. Will you choose me? 너 나를 선택해 줄 거야. You should let me love you. 좀 안게 해달래요. 여러분 안게 해주세요. 이유가 있겠지. 상대방은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되게 미스테리어스하다고 느끼는 사람? 저 사람은 속을 알 수가 없네. 여러분 그렇게 느낀대요. 그래서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하고 뭔가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여성적인, 굉장히 몸매가 좋을 수도 있겠고 뭔가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그런 외형적인 조건을 가진 남성 혹은 여성일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근데 뭔가 여성미가 있어. 남자라고 해도 뭔가 선이 고운 스타일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남자라면 몸이 좋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나는 곰 같은 스타일 좋아. 그럼 곰 같은 스타일. 나는 탄탄한 스타일. 그럼 탄탄한 스타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솔로든 임자가 있든 뭐 아니 누가 썸 타는 사람이 있든 상관없이 이상형과 가깝다. 이상형과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보이고 죄송해요. 그리고 뭐랄까 이 사람과 사귄다는 거, 이 사람과 관계를 그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 사람과 만난다는 거 혹은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거를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진다. 세상에 자랑하게 된다. 자랑하고 싶다. 약간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여지고 그룹 내에서 만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게 된다거나 갖고 싶은
그런 거.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가 두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고 지금 고백 단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요. 패션 카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러분의 외적인 거 혹은 여러분의 이상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나와요. Allow your heart and soul to sing with joy 돼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그 열정이 불타올라요. 난리 납니다. 내가 너무나 너무나 이 사람이라면 갖고 싶어. 너무너무 뭔가 내 뭐라 해야지? 그 이성적으로 끌린다고 해야 될까? 좀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너를 무조건 좀 가져야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무조건 넌내 거야. 약간 이런. 두 분은 만난 지 금방은 아니야.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한 사이면은 어제 오늘 썸 타갖고는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아닌가? 여러분? 요즘 또안 그래? 아, 모르겠어. 근데 내 느낌은 그래요. 어제 오늘 만나서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역사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 새로 만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만난 후에야 약간 이런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썸을 좀 생각보다 오래 타고, 고백을 받게 되거나 하게 될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타임풀 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다가 약간의 어떤 그 휴지기를 가진 다음에 진도가 확 나간다. 약간 이런 그림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과거가 영향을 끼친다고 보였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있다거나 과거 때문에 아니면 오해 때문에 휴지기를 가지게 된다고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너무 이상형이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똥꼬집이 누가 있어.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내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뭔가 좀 이게 뭐랄지 투닥거린다고 해야 되나? 좀 울퉁불퉁 거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관계가 좀 그럴 수 있겠다고 보여요. 그리고 윌류 추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경쟁자가 많은 상황에서 아니면 이렇게 그룹 세팅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짝대기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이게 이런 카드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몇장 제가 더 뽑아드릴게요.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래, 오해가 한번 있어.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어떤 일이 한번 있어. 누가 뒤돌아가거나 뭔가 좀 오해가 있어. 오해가 한번 있어서 마음이 찢어진 후에야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분이다.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여요. 그게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나, 뭐랄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네가 이렇게 해야 맞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지? 약간 그런.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은 미친 듯이 일만 하게 되고, 한 사람은, 막, 환경에 묶여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다가 한 사람이 결단을 내리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오게 됩니다. 체리어 카드 나왔죠? 나이로 완즈 나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느낌이고, 이게 그게 상대방이니까, 상대방이. 상대방이 마상을 굉장히 입었네. 여러분이 아니야. 상대방이 마상을 굉장히 입었고, 마상을 입어서 상대방이 일을 겁나 해요. 여러분한테 신경을 끄고 자기 혼자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나 너한테 더 이상 상처 쳐받지 않을 거야. 나 일만 할 거야. 그리고 일을 하다가 밧줄에 꽁꽁 스스로를 묶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일을 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그리고 미친 듯이 여러분한테 달려와. 근데 약간 온라인 소통하고 관련이 있다거나 해외와 관련된 농디라거나 뭐 이럴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성격이 급한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온라인과 관련된 비즈니스라든지 전문직한 사람들, 창작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상실과 관련된 거. 뭐 그런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운송수단이나 의사 같은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을 좀 안게 해달래요. 안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여러분한테 했던 말들은 다 진실이라고 해요. 진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왜 믿지 않나 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리고 윌류 추줌이니까 여러분한테 자기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른 옵션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옵션이 있다고
믿게끔 행동을 했다거나.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은 다 진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 그 내가 또뭐 해야 되지? 아, 장소카드.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다 진심이었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장소. 이런 고백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빨리 만나러 가셔야 돼요.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미친 듯이 찾으셔야 됩니다. Airport, parking lot, skirting land, winding path.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야. Time for a nap. Winding path, scorching land 이게 다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은 뭔가 이 지금 오늘은 좀 리딩 좀 다 그러네. 뭔가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뭐랄까 그 루트라고 해야 될까 그 길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마음에 드니까 사랑을 합시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 열에 한 커플, 두 커플밖에 잘 없잖아요. 되게 스무스하게 그냥 사랑이 잘 이루어지고 이런 게 생각처럼 게 많이 없잖아요. 뭔가 약간 제가 상담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 서로가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들은 항상 어떤 고비를 지나야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상담은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평탄하게만 가면 오해가 없으면 있잖아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라는 얘기가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아? 오해가 있어야 서로가 답답해야 행동을 합니다. 오해가 있어야 오해를 풀고자 액팅을 한다고요. 근데 늘 잔잔하면 아무 일이 안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딱 지금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킹란도 그렇고 스콜칭랜드도 그렇고 와인딩 패스도 그렇고 지금 엉망진창 뭐가 꼬여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관계가 잘 가다가 엉망진창이 된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휴지기가 올 거야. 마음이 찢어지는 어떤 순간이 온다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보지 않고 일을 한다거나 뭔가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뭔가 누군가 급발진을 한다거나 고백을 한다거나 뭔가 그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계기가 생겨요. 그게 지금 여러분께는 폭풍 고백으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에어포트, 트래블 허브, 뭔가 여행을 다닌다거나 에어포트 라운지, 공항 라운지나 아니면은 비행기 안, 뭐 여행지처럼 어떤 그런 장소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다 같은 뜻이에요. 되게 신기하다. 그래요. 그렇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쨌든 무언가 오해가 생기는 것이 여러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요. 그래서 갑갑함을 느껴야 액팅을 하게 되는 뭔가 생각보다 소심한 왜냐 어쩌면 여러분들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서로 그래서 서로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분들은 후기를 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별거 다 하는 사람인데 제가 또 한때 또 포춘 쿠키를 하겠답시고 또 제가 또 홀중 쿠키를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홀중 쿠키를 여러분께. 레시피를 친구하고 연구해가지고 구웠어요. 그 말인 즉슨 이 안에 메시지도 제가 다 써서 넣었다는 소리입니다. 프린트 다 해가지고. 글자 막 크기 맞춰가지고. 삐져나오는 거 막 돌돌 말아 넣기도 하고 막 별 거 다 했지. 자, 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남들이 뭐라 하던가 말던가 여러분들 가장 소중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도 잊지 않고 킴박 타로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사랑하는 킴박 패밀리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슈퍼챗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푹 주무시길 바라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슈퍼챗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복 많이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뿅. 이 메시지 카드를 뽑고 여러분 게리 체프먼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 러브랭귀지에 대해서 쓰신 분인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첨가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요거를 여러 개를 뽑을 거예요. 왜냐면 한 개만 가지고 될 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일단 사랑의 언어로 다섯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라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종류별로 제가 뽑을 건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라디오 듣듯이 쭉 들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이걸 뭐 카드로 고르고 할 일은 아니고 그냥 들으시면서 나는 이런 거를 받을 때 혹은 이런 거를 할 때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에 나온 메시지를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놓고 먼저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답글에 한번 써봐 주세요. 게리 체프먼이 말하는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인정하는 말이죠.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그리고 네 번째, 봉사. 다섯 번째, 스킨십이 있다고 해요. 먼저 인정하는 말. 상대방이 내가 한 행동 혹은 내가 한 말 혹은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감정적인 어떤 그 인정 받는 것, 칭찬을 받는 것 혹은 뭐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에 대한 격려를 받는 것, 온유한 이야기를 듣는 것, 다정한 이야기를 듣는 것, 이런 것을 받았을 때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함께하는 시간이죠. 근데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함께 나누는 시간 있죠.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무언가를 해주고 나에게 시간을 쏟아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느끼는 분들은 소통의 욕구가 크신 분들 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온전히 집중해 주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것이 크다고 합니다. 진정한 대화나 소통, 어떤 상대의 생각과 느낌을 욕구 같은 것을 아무런 비판이나 평가 없이 들어주고 충고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공감하고 받아들이면서 뭔가 이렇게 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 서로의 관심을 서로에게 향하게 하는 것, 그런 게 또 될 수 있다고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선물은 이제 존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선물의 경우도 다양한 선물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돈이 막 엄청 비싼 선물도 있겠지만 뭔가 정성이 들어간 선물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 사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한 말에 대해서 뭔가 기억하고 해내주는 어떤 그런 선물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봉사 혹은 배려를 받는 욕구, 배려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어떤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본다.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 이제 안 들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부모님이 거기 있다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배우자나 연인이 거기에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지를 하고 서로 감정적인 욕구나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배려를 보여야 한다. 뭔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어서 기쁘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도와주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 위해주고 챙겨주고 이런 것들도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 배려라는 게 꼭 그 사람이 뭔가를 원할 때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을 때도 이 사람이 어떤 게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그 사람의 평소 상태를 내가 알고 있다면 먼저 본 다음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스킨십인데 스킨십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느끼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표현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스킨십이라는 게 단순히 뭐 성관계 같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포옹을 한다든지 뭐 볼을 쓰다듬어 준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뭐 등을 토닥여 준다든지 뭐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상대방의 그 입장에 맞게 배려를 하면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 있고 이렇게 다섯 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상대방이 나한테 해줬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그걸 한번 보시고, 저 상대방은 내가 어떤 걸 해줬을 때저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가? 저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관계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조율점을 찾을 수 있는 키 같은 게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요 카드를 뽑았던 이유는 이걸 쫙 한번 읽어드리면서 여기에 어떤 게 해당되는지 제가 이렇게 줄긋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고, 뭐를 원하는지 물어봤죠. 네가 뭐를 원하냐? 물어본 거는 뭐 이런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를 알기 위한 어떤 키워드라고 할수 있겠죠. Love is the answer. 사랑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쎄 이건 뭘까요? I worry about us a lot. 우리에 대해서 엄청 많이 걱정하고 있어. 이 사람은 뭔가 고민이 많고 불안이 많은 사람 같네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은 대화를 하면서 풀던지 아니면 스킨십이 필요하다든지 한 상태일 때 이런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일단 추측이 들고 I'm open to compromise 돼 있어요. 나는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100% 봉사, 워낙 배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면 뭐 내가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내 시간을 기꺼이 쓰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나는 말을 씩씩하게 하는 사람인데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말을 좀 다정하게 해볼게. 이런 게될 수도 있겠죠. 나는 원래 뭔가 용기를 내는 게 힘든 사람인데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악 물고 용기를 한번 내볼게.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그리고 you hurt me, but that's okay, I guess. 오우, 무섭다. 네가 나를 속상하게 했지만 뭐 괜찮은 거겠지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삐졌네요. 이 사람 삐졌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사랑의 언어 뭔지 빨리 찾아서 해결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답이 안 나오네요. I would do anything for you. 난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수 있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야 뭐 그죠? I need Time for me. 나를 위한 시간이 조금 필요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셨을까요? 왜 이런 카드 나왔을까? I'm too afraid to talk to you. 너에게 이야기하기가 난 너무 두려워라는 카드. 그리고 seek professional advice. 전문적인 어떤 조언을 찾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내가 너한테 무언가 이야기하기가 너무 겁이 난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 함께하는 시간 소통을 중요시하는 분하고 관련된 분들에게 나올 수 있을 법한 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소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뭐랄까 그 사람이 소통을 중요시하지만 상대방은 그게 자기의 그 메인 포커스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조금 서투르거나 이 사람이 원하는 속도에 맞추지 못하거나 뭔가 이게 뜻대로 안 된다고 상대방이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생각처럼 표현이 잘안 되는 사람이 있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지만 생각처럼 캐치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고 싶지만 이게 생각하고 다르게 스텝이 꼬여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합니다. 그리고 원 완드는 이거는 열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랑 상관없는 것 같고 11. This love scares me. 이 사랑이 너무 크고 뭔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깊은 사랑? 뭔가 내가 동화책에서만 나올 법한 혹은 내가 내 전체를 이렇게 흔드는 것 같은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이 사랑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뭐지? 이거 완전 사랑에 빠진 사람한테나 나올 법한 카드인데.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행복하거나 뭔가 내가 너무 진짜 같은 거를 만나면 이게 내 손에서 사라질 것 같아서 문득 겁이 드는 어떡하지? 겁이 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 이게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3박 4일 몰디브에 저기 모히또에 몰디브 칵테일 마시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는 생각의 방향을 조금 틀어서, 아,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구나. 아,
아,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생겼구나. 나도 이렇게 진심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구나. 그런 마음의 여유가 드디어 나한테도 생겼구나. 내가 이거를 피하기만 했는데 나도 이거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드디어 생겼구나. 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이렇게 틀어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I cannot even look at you right now. 이건 죄 지은 사람한테나 나오는 건데. 이거는 말로 풀던지 시간으로 갚던지 스킨십으로 갚던지 봉사로 갚던지 선물로 갚던지 알아서 갚으세요. If I follow you, I could lose everything. 그래요. 아, 왜지? 이거는 무슨 사회적 문제가 있는 관계일까요? 내가 너를 따라가면 나 모든 걸다 잃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카드 나왔지? I am manifesting you. 그래요. 나 너를 지금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넌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저는 지금 기사를 이걸 읽으면서 이거 해석해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다 자기 말만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저도 약간 지 말만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앉아서 내 말만 하고 있잖아요. 계속 자기 말만 하거든. 자기 입장만 얘기해요.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나는 어떻고 저마저도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가끔은 이렇게 한번 앉아서 그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 사람에게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거를 그거를 또 부정적으로 꼬지 말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저 사람이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처럼 뭔가 그 왜에 대한 거, why에 대한 거에 대한 물음을 자꾸 가지면 저처럼 타로리딩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잘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왜 저럴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과 혹은 여러분이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제가 알수 없고, 왜 지금 이걸 듣고 계신지도 전 전혀 알수 없어요. 누가 있어서 듣는 건지 없어서 듣는 건지도 나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혹은 내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 또한 상대방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과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 어떻게 바닥에 러브미 나왔어. 여러분, 사랑해 달래요. 사랑해 달래. 깜짝 놀랐네. 사랑해 달래요. 그거를, 어떻게, my lifestyle when I meet you. 너를 만나고서야 내 삶이 시작됐대요. 어떡하지? 닭살 돋아, 미치겠네. Let me hold you. 안게 해 달래요. I miss you. Do you? 나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너도 내가 보고 싶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보고 싶으신가요? Put your hands up. You are so very special. 여러분 누군가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I'm absolutely in love with you. 나 너랑 완전 사랑에 빠졌어라고 합니다. I'm coming. Trust me. 돼 있어요. 나 너에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 믿어. 믿어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거를 중요시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포커스를 맞추면 저 사람이 대화하는, 소통하는 욕구가 높은 사람인지, 자신의 시간에 대한 집착이 심한 사람인지, 혹은 스킨십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뭔가 자꾸 만지작거리는 거 보면 알잖아. 그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배려를 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선물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한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나.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혹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간에 예쁜 사랑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라고 제가 또 들룸들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을 만나고서 내가 깨달은 건데, 이 작은 장미를 몇 개를 내가 준비해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가, 뭐 부적을 만들어서 뭐 넣고 다니던가 해야겠어요. 왠지 좀 길거리에서 나를 만나는 분들한테는 뭔가 그런 걸 하나 뿅 하고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내가. 뭔가 내 명함을 줄순 없잖아요. 그쵸? 그건 좀 곤란하니까 뭔가 내가 약간 부적 같은, 제가 근데 그런 거를 그숍 연결하는 거를 제가 준비는 다 해놨는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하겠는 거야.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아, 그런 걸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딱 들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그냥 뭐 이렇게 팔아요. 그러다가 그냥 누구를 만나. 그러면 여러분한테 그냥 델룸델 하고 내가 하나 주는 거. 여러분
운 좋은 하루가 되세요. 그리고 내가 뭔가 뿅 주는 거야. 그럼 좋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나 혼자 쓸데없이. 누구 만나질지도 모르잖아. 근데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셨기를 바라고, 제가 늘 여기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이거를 제가 보여드려요. 이거를 여기 딱 앞에 해놓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별하신 분들인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었어요, 여러분. 제게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뿅! 뿅! 여러분, 오늘도 푹 주무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 뿅!